누가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니까 그런데요. 하우스 안에 대추나무가 들어갈 줄을 누가 알았으며 사과나무를 하우스에서 기르려니를 우리 농민이 언제부터 생각했냐 그랬는데 다 근자 얘기다. 근자. 그러면 근자 얘기인데 우리 대추도 안으로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안으로 드리는데 자 안으로 드리려면 우선 하우스가 커야지 되지 않겠냐. 아니다. 하우스는 키울 수 없다. 지금 다른 작물들을 모든 것을 해봤더니 다 기력 상실한 아주 노인화된 아주 토양이 돼버렸다. 여기다 아무 식물을 심어도 잘 안 되더라. 아, 그래서 목본류를 심어보니까 잘 견디더라. 그럼 우리 대추도 들어가자. 그래서 대추 들어간 거예요. 근데 대추가 들어갔더니 하늘을 찌르고 커져서 도저히 하우스 안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걸 외화하게 기르자. 아주 외성으로 기르자. 일본 놈들 같이 조그맣게 기르자. 제가 군대협회 회장을 전국 중앙회 회장을 2대째 해서 정식으로 사단법인을 만들고 한 사람이고 제가 군대 작가기도 하고 또 평생을 나무에 살면서 나무 전정하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나무를 길러보시면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무의 변화하는 것을 연구해 보신다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거기에서 힌트를 받고 외성사과가 옛날에는 사과 심어놓고 10년 후에 따서 주인이 3번 바뀌어야 농장이 된다고 했어요. 사과밭이. 아, 그것을 어떻게 바꿨냐? 영국의 미드마인이라는 회사에서 대목을 외성화 만들었어요. 대목을 조그맣게 크게 만드는 시험을 해서 성공해서 그것이 한국에 들어오기까지는 물론 그것은 7, 80년 전에 영국에서는 개발됐습니다만 한국에 들어온 것이 4, 50년 됩니다. 근데 제가 M101서부터 106, 그 다음에 26, M9, M7까지 다 들여와서 여러분한테 판매 시작한 것이 지금부터 40년 전에 외성사과에 일본에서 들어온 후지를 덧붙여서 팔아서 후자 됐습니다. 그때 용목 하나에 쌀 한 가마 팔면 용목 두 개 갖고 가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신고 몇 년 만에 땄냐? 3년 만에 따기 시작했어요. 그게 혁명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사과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후지가 제1의 사과가 됐고 지금은 후지도 아니면 홍월이 홍로가 여름사과로 대표적이어서 후지는 80%, 20% 정도가 홍월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홍로를. 그러면 그 품종이 그렇게 왜 변하지 않느냐 뭐 그런 것까지는 얘기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고의 하나의 상품이 태어나면 그것보다 능가하는 품종이 나오기가 엄청 어려운 것이 과수의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개발하면 정부에서도 지원금도 저도 받았고요. 25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특허권을 보장해주는 보호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후지는 이미 이제 보호권을 지나서 아무나 접을 붙여서 팔수 해도 법에 안 걸립니다만 후지 이상 가는 품종이 없어요. 배는 신고 이상 가는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의 명품이 태어나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만드는 청양대추 그렇게 되기를 저는 뭐 아주 간절하게 바라는 바이고 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 조금 밖으로 새서 죄송합니다. 이 하우스를 설치하는 데는 이렇게 전천후 단계 등 해서 기다리 이렇게 이런 게 있겠죠. 화면이라서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이렇게. 자, 보시죠.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것을 천창이라고 그러나요? 여기서 여기까지 측창이라고 그러죠? 이게 측창이죠. 여기서부터는 이걸 천창 쪽에 속하고, 측창이 길게 높게 됐다고 보시고, 이거 역시 좀 천창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하늘에 있으면 천창이고, 옆에 있으면 측창인데, 어쨌든 하우스가 우리가 대초에 하우스를 필요한 것은 이 온도도 아닙니다. 온도는 높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러냐? 대추는요, 잔조식물이에요. 대추는 아무리 여러분이 온도를 높여서 일찍 꽃을 피게 하고 성장하게 해서 이거라 이거라 해도 안 익습니다. 다른 건다 됩니다. 그죠? 사과배, 복숭아도 다 되죠. 브루베리 뭐다 되죠. 브루베리 요새 4월 달에 나오면 1kg에 15만 원, 12만 원 하는 거 아시죠? 4월 달에 나오는 핵과일은 어느 것이 90만 원 넘습니다. 도마, 아니, 백, 저, 사과, 아니, 사과는 4월에 나올 수 없지만, 제일 빨리 나오는 것이 복숭아 정도 4월에, 5월에 나오는데, 10개짜리, 4kg짜리 하나면 15만 원, 12만 원 옵니다. 그러고 5월 달 되면 7만 원, 8만 원 하고요. 그러고 6월 달 되면 4, 5만 원 하고요. 10월 달 되면 2, 3만 원 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찍 수확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대추는요, 적산, 광이 모아져야 비로소 있게 되는데, 그 적산 햇빛 광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무엇이 또 따로 와야 되냐? 온도가 내려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안 익습니다. 그래서 국화가 그렇게 봄까지 기다, 봄에 심은 것이 가을 늦게 서리가 맞아야 피듯이 우리 대추도 10월 달 이전에는 익지를 않습니다. 남쪽에서는 일찍 꽃이 피니까 좀 일찍 익었으면 남쪽으로 가서 하우스를 오면 한 달, 두달 먼저 따겠는데 지금 내가 설명한 것 때문에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럼 북쪽은? 북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히려 북쪽이나 남쪽이나 똑같이 익어버리기 때문에 좀 불리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가 제 숙제라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차광망을 3겹으로 해서 좀 일찍 해가 지는 것 같이 7, 8월에 보통 7시 반, 8시 돼야 해가 지잖아요? 요새는 5시 반이면 지잖아요? 아, 그러면 7시 이전에 5시부터 해가 지게 해주자. 한겹을 벗겨보고, 한겹을 벗겨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그럼 온도는 내려가려면 에어컨 틀어보자. 에어컨 너무 돈이 비싸니까, 그러면 뭘로 어떡할까? 물이라도 천장에서 주는 수압재배를 좀 해보자. 곧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성공하지 않아서 여러분한테 발표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분이 그러한 생리적인 것을 알고 나도 같이 동참해서 생산하신다면 엄청난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추 정말 크고 좋은 것이 8월, 9월 20일경에 몇 개씩 익어요. 그때 여러분 인터넷으로 천왕대추 찾아보세요. 1kg에 4만 원, 5만 원이에요. 4만 원, 5만 원이에요. 며칠 사이에, 열흘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농업은 정말 찬스고 농업은 새로워야 돼요. 새로워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되고, 오후에는 뭐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호흡하면 좀 연장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의 스크치 사실 2시간 가지고 여러분한테 기초적인 이 대출을 설명하기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한테 다시 시간을 주신다면 2차, 3차 교육을 통해서 현장 학습도 해드리고, 1년 차에서 어떻게 얼마나 익어서 수확을 받는지 현지 그 주민과
여러분이 같이 인터뷰도 하고 술도 같이 쉬고 또 2년차, 3년차의 전지전정은 어떻게 하는지 현무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면 제가 제 나이가 꽤 됐습니다. 그리고 제 열정이 지금 보시다시피 저 나름으로는 굉장한 자부심과 굉장한 힘으로 여러분들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네가 얘기하는 1년 만에 수확하는 기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뭐 그까짓 거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도 해보지 않은 농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고 나서는 간단 명료하고 쉽지만 누가 해봤냐 그 얘기죠. 이렇게 하시죠. 처음에 명목 하나 가져오십시오. 예, 여러분이 오늘 대추 명목을 이렇게 접하실 기회가 있으신 걸로 나는 아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1차 민임에서 명목을 받게 됐으면 우리는 뭐 이거 장사가 아니라 그냥 평면적인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택배라는 게 있어서 요즘은 택배의 그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네, 박스에 넣어서 미국도 보내고 일본도 보내고 한국도 보내는데 제주도도 이틀이면 들어가고 국내에서는 다 하루 나고 이틀이면 다 들어가고 이렇게 명목을 받으면 이 정도보다 좀 더 크거나 그렇습니다. 이게 1년차 명목에서 상당히 잘 길러진 것입니다. 이 정도면요 우리 상태도 좋고 우리의 전목상 분위기도 좋고 불필요 적당하고 좋습니다. 이걸 받으시면 이걸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뜯어 주세요. 뜯어 주세요. 이렇게 이런 정도 예리한 칼로 한 15cm 내지 20cm 남기고 뜯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닐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 비닐을 풀을 때는 예리한 그 카탈이 있죠. 1,000원, 2,000원 한 거. 그걸 싹 긁으면 표피에 약간의 상처는 나지만 예리한 수술 칼로는 사람도 비고 꿰매주고 금방 낫듯이 별 지장 없어요. 그럼 지금은 그 칼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위나 날카로운 그 가위나 혹은 칼을 이렇게 빌면 이 까는 게 이렇게 쉬운데 그렇지 않고 이거 비닐 풀려면 또 1분, 2분 걸려요. 1분이면 우리 돈이 엄청난 손해가 나는 거예요. 아우 너무 보면서 너무 이거 천조 이거 풀려봐 한 사람 써야 돼. 한 사람 10만 원 이상 줘야 돼. 근데 이거 이렇게 쓰면은 금방이야 금방.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경제입니다. 경제. 이 농업은 이렇게 혼란까졌는데 보시면 아주 뭐 뼈가 붙어있듯이 단단하게 착 붙어있어요. 이게 원래 다 여러분 이걸 풀러서 드려야 되는데 이거 풀러서 보내면 접이 됐냐 안 됐냐 또 가다가 부러졌냐 이런 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그럼 이 잔뿌린 그 시간 가는 데 이거 끊을 거 없어요. 이거는 땅에 들어가도 이 잔뿌리에서 새로 나오는 뿌리는 또 조그맣고 잔뿌리 나와. 그럼 이 굵은 뿌리는 그냥 심으면 이 상처가 끝에 매끈하게 잘 정리된 칼로 끊으면 경충해도 침이 덜하고 새로운 카루스가 생겨서 거기서 맹렬한 뿌리가 굵은 데서 굵고 여러 개의 뿌리가 나와. 이렇게 가늘은 거에 끊으면 가늘은 거에서 가늘은 거 두 개, 세 개, 한 개 조금밖에 안 나와.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도 이걸 끊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심으시면 여기서 눈이 제일 먼저 나와. 요 눈에서, 요 제일 높은 요 눈에서, 요 조그만. 요 조그만 눈이 제일 먼저 트고 제일 빨리 나와. 왜? 상악 우성이기 때문에. 위의 눈이 우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장 호르몬이, 옥시온이 제일 많이 뭉쳐져 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써. 그럼 이 가늘은 데서 가늘은 거 나와? 굵은 거 나와? 가늘은 거 나오는 거야. 큰 돼지에서 큰 돼지 나오지. 그죠? 그래서 어디? 야! 큰 돼짜리다. 큰 돼. 큰 돼. 어디? 여기. 그렇지. 제일 큰 데는 여기야. 그럼 이 눈에서 나오면 제일 강렬하게 나오지. 아, 그런데 이거 하나만 남겼다가 만약 뭐 사람이 지나다가 다치거나 또 병충해가 침입해서 또 고라니가 뜯어먹으면 어? 그러면 어떻게 돼? 상하든 하든 눈이 한번 멸실되면 눈이 한번 병이 들거나 어떻게 해서 침해받아서 성장점을 잃었을 때 상단의 성장점을 잃었을 때 다시 회복하는데 40 내지 50일 걸려요. 그러면 아, 이 귀한 것이 눈이 다쳤을 때 새로 나오려면 한 두 달 걸려야 되는데 혹시 모르겠다 해서 하나 둘 셋을 남기라는 얘기예요. 제 유튜브에 보시는 분 저거 있나요? 거기에서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자 지금은 이렇게 좀 짧은 시간이지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르는 거예요. 셋을 남기고 자르면 요게 나머지더라. 이걸 놔두면 이게 이 눈보다 더 이거 지금 눈이 어딨어요? 이걸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걸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보면 하나 둘 셋이 아주 두드러진 확실한 눈이고요. 보이지 않는 여기에도 하나 있고요. 이건 맹아예요. 잠드는 눈. 그 다음에 여기 접붙인 이 부위에는 여러 개의 맹아가 숨어 있어요. 잠드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셋을 남기고 끊으면 맨 위에 눈이 강렬하게 크는데 하늘은 데서 나오니까 강하지 못하죠. 그럼 이걸 끊습니다. 끊으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끊으면 눈이 없죠. 여기는 눈이 없잖아. 저거에서 눈이 두 개 나가지. 요 바로 그 가지가 있던 밑에 돌려진 여기 족꼭지 같은 조그만 게 보이죠? 눈이 보이시죠? 여기 있어요. 있죠? 있죠? 여기 있죠? 아,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끊었는데,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젖꼭지 같은 눈이 숨어 있다. 여기는 이 가지는 없었지만 여기에 있다. 여기도 있다. 이것이 바로 정화예요. 정화. 이게 정화라면 정화. 진짜 눈이다 이런 얘기. 이것을 끊어 버리면 이것이 확실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1번, 2번, 3번 왜 우성이 우의 눈이 우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사례대로 올라오는데 어떤 놈은 아주 내가 더 빨리 커야지 하고 탐스러운 눈이 더 빨리 크는 경우가 2번이나 3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 모든 것이 경쟁 속에서 조그맣게 태어나도 빨리 그런 눈이 있듯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겁니다. 아. 지금 저 그림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 다 내 설명하면 알아듣겠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칠판을 내려드릴까요? 올라가도 될까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보이시죠? 예.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심으시는데, 그러면 심을 때 이걸 한 줄씩 예를 들어서 심는 것이 뭐예요?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밭 근처에, 오늘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선물 받으시든지, 뭐 돈 좀 구입하시든지 준비하신다면, 심으실 때 하나를 심을 때는 이렇게 심는 겁니다. 하나를 심을 때는 구덩이를 핍핍 파고, 밭을 준비한 대로 그대로 땅을 하나 이거 하나 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땅을 적어도 60 내지 1m의 넓이에 깊이를
60 내지 1m를 타고 20km의 필기를 완숙한 필기. 완숙해지면 올해 우리가 지금 좀 정책적으로나 우리가 조금 농업인으로서 속상한 게 회비를 올해 쓸 것을 올 3, 4월에 주죠. 대개 빨리면 2월에 주고 사실은 유기질이 땅속에 들어가서 지가 핵 뭐 그 분해되면서 용해되면서 용탈돼서 땅속에 머물고 있다가 과수가 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다가 봄에 힘차게 빨아먹고 토해내는 걸로 봐셔야 되는데 2, 3월에 폐지를 받으니까 그것이 말로는 완숙폐지라고 줄 수도 있고 미숙폐지입니다. 알아서 잘 쓰세요 하실 수도 있는데 미숙폐지 같은 경우에 바로 쓰면 뿌리에 나무를 심는다면 부숙 되면서 땅 속에서 열과 그 가스가 분출돼서 뿌리를 썩게 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숙한 폐비를 준비해서 꼭 넣으라는 얘기를 전 드리는 겁니다. 완숙한 폐비를 자그마치 한 무더기에 10kg를 넣으세요. 3%예요. 그렇게 넣는 건데 자, 다 나무 장사꾼들이 그래. 뭐 산림조합이든 어디 뭐 나무지구 총연상이든 가면 아주 세련되고 잘 공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숙한 폐비를 뿌리에 흙과 혼합돼서 충분히 주세요. 그렇게 얼마큼 충분히 이렇게 충분히 줘라는 거예요. 무에 한해서 과수에 한해서는 꼭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과수는 왜? 평생을 열매를 따야 되니까 기조 작업이 잘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고 폐비를 주고 흙을 한 10cm 정도 표토를 다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kg를 가지고 흙과 버무려서 같이 심어버려라. 이때 완숙되지 않은 폐비가 뿌리에 닿으면 나무는 예? 그죠? 뭐 당연하시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자꾸 묘목들이 죽으니까 그렇게 다 설명하기 싫으니까 싫고 뭐 시간도 없잖아. 묘목 그런 거 여러분이 묘목 주 잡으러 가고 지금 제주도 마찬가지지만 불친절도 하고요. 손님들이 막 줄을 서 있습니다. 유명한 저 묘목 집에 가면 저희들도 우리 회사에 전화가 1분에 하나씩 쏘아야 돼요. 10명이 전화 받아도 다 답변 제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 나무 심는 시기가 3월, 4월, 늦어 빠르면 2월부터 3, 4월에 1년치 전부를 공급해야 되는 것이 이게 죽을 맛이에요. 가져가시는 그렇고 하는 우리들도 그렇고 그래서 일일이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테레비 같은데 맨날 먹방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이 좀 어디 조금만 방송이라도 좀 해서 좀 이것저것 해서 시켜줬으면 지금 일본 가서 뭐 여관 가서 자도 보면 맨날 원예에 관한 얘기 수두룩하게 나와. 근데 우리는 한 놈도 한 사람도 안 불러줘. 옛날에는 좀 갔는데 지금도 한 20년 전부터는 아예 원예 방송을 못했어. 맨 농협 방송이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기초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목이 퍼지게 드리는 것은 기초 작업을 하는데 아낌없이 퇴비를 넣으시고 깊게 갈아엎어라. 이걸 깊게 갈아엎으면 이작용을 다 해놓은 거야. 그러면 밭에서 심으실 때는 아까 그 장면 다시 봐. 세등분 7m짜리 밭에서는 세등분을 해서 그 가운데에다가 두둑 가운데다가 심는 거예요. 그게 이게 여기서 여기가 7m라면 이게 두둑이고 여기가 고울리고 이 가운데다 쭉 심는데 이게 몇 m? 7m니까 3.3m씩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심는 것이 제가 심는 식재 머리입니다. 이게 가까워서 어떻게 해?
실제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를 절대 키우지 마세요. 나무 지금 현재 기른 것들은 어떤 식으로 길렀느냐 하면 1년생 명목을 받으면 여기 첫 번째고 F1이라면 제가 안 자른 거와 같은 것으로 그냥 심습니다. 이렇게. 이게 높이가 얼마나 보통 책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 80cm로 끊어서 심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싹이 나오고 싹이 나오고 눈마다 다 나와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장이 가을에 대해서 성장을 멈추게 되면 언제예요? 9월, 10월이죠. 10월에 보면 전체 높이가 1m 내외 커요. 그리고 가지가 이렇게 발생해요. 산발적으로. 이것 중에서 1년 차에서 제일 좋은 요거 하나 가지 내려놓고 다 잘라 이건. 왜? 너무 높기 때문에. 60cm 미만의 것은 다 커터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거 다 없어지죠? 이렇게 요거 요거 이런 정도가 올 봄에 3월 달에 심은 게 지금 형태를 잡아놓으면 요런 정도 냉기고 다 끊으라고 어떤 유튜브인들 보든지 거의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1년 더 크고 이게 이제 19년이에요. 20년 초가 되면 이놈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요. 또 이놈도 이렇게 커요. 이놈도 이렇게 커요. 다른 것도 다 끊었으니까 안 나와요. 또 이렇게 나와. 그럼 다 끊어.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하나 큰 놈을 가지고 요놈 냉기고 요거 끊고 이거 끊고 다 끊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남기고 다 끊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1집, 2집, 3집. 요게 언제? 2000년, 19년이니까 2020년 봄에 이런 형태가 돼요. 21년에는 여기서 또 나오고, 여기서 또 나오고. 이곳을 1지, 2지, 2지, 3지인데 2지, 3지는 기본으로 놔두고 여기서 다시 하나, 둘, 하다. 그럼 언제? 2001년. 3년 후에 비로소 가지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5년 후면 완성된 폼으로 1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보통 온이나 하양이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재배 농법의 기본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얼마나 적어도 50 내지 60cm는 유지하라 라고 어느 책이고 어떤 강사고 다 얘기해요. 여기서 요거를 50 내지 60cm로 남겨라. 마찬가지 5 내지 60cm 이것도 5. 그래서 1지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지 곱하기 60cm 곱하기 7지는 6, 7, 4, 12, 4.2m. 그 다음에 50cm로 50 내지 60이 되니까 곱하기 7은 3.5m. 그래서 나무가 다 3.5m 나무로 여러분이 다 과수원다 보면 커져 있는 거야.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그냥 겉으로 보시기엔 이렇게 돼 있지만
내용은 이거는 최소한 지키고 과수원을 만든다 이겁니다. 이렇게 5년에 걸쳐서 만들어야 하는 수염을 하나 전제오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이 나무가 5년생인데 하나를 전제오는데 이렇게 무서운 것을 이걸로 만드는 데에는 20분 내지 30분의 소리가 돼요. 하나 전제오는데. 왜냐하면 사다리 여기 놓고 4m 되는데 어떻게 그냥 해. 이쪽으로 옮겨놓고 저쪽으로 옮겨놓고 이쪽에서 하고 사람이 올라가서 땀 동서남북 보면서 필요한 가지 놔두고 필요 없는 거 버리고 얘기지 내년에 나올 거 두고 복잡하고 기술 없으면 아무도 전지고 못합니다. 그래서 전지사는 일반 농 저기 농업부에 뭐 배 이상 주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은 옛날엔 뭐 과수원은 다 주인이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할 수 없고 배우기 싫으니까 다들 사람 서서 쓰니까 돈이 안 맞으니까 대추농사 아유. 그래서 대추농사가 사실 굉장히 또 위축돼 있고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농업하시는 분들이 대추를 그동안에 이렇게 생과로 과일이 아니었어요. 대충 말려서 약재를 쓰거나 식품에 쓰는 재료로 조금 썼던 것이지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것은 중국에서 대추들이 몇 가지가 들어와가지고 그것들이 뭐 왕대추, 슈퍼대추, 임금님대추에서 팔리기 시작하고 제가 만든 천안대추가 대히트를 쳐서 여러분들이 식탁에 오르고 과일 가게에 준비되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 안 돼요. 아직도 안 잡숴주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천안대추는 잡숴주신 분들이 거의 없어. 왜냐하면 우리 천안대추를 심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과수원을 완성시키는데도 5년이라는 폼이 걸려야 되고 첫 수확을 3년 차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너는 어떻게? 이 모든 작업을 사다리나 이런 무슨 뭐 의자 하나 놓고 올라가서 하는 것도 하지 말자. 그냥 땅에 서서 내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자. 그래서 내 품 안에 안기 농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줄여서 말하니까 외성 재배법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과도 외성 재배법 그럼 옛날에 뭐 난쟁이 사과 재배법 뭐 외화성 재배법 이렇게 얘기했지만 외성 재배법 해버리니까 아 그냥 알아듣겠다. 조그맣게 길러서 외화로 만들어서 모든 걸 내 품 안에서 하자 하는 것이 제 주장이고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잘 되더라. 얼마큼 1년 만에 수확하게 되더라. 봄에 내년 봄에 지금 심으면 내년 봄에 심는 것 같아요. 다 대추는 4월 20일 돼야 제주도에서도 저쪽 백두산에서도 발아가 시작돼요. 약간의 일주일 정도 차이밖에는 더 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4월 달에 발아한 것이 10월 달에 주렁주렁 열어서 얼마나 따냐? 2kg 내지 5kg까지 따지. 실증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내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거짓말 할 수 없죠. 여러분은 지금 이 나무를 심는 것을 하나의 개별적으로 심을 때는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 그림대로 심으시면 내년 봄에 분명히 여기서 3개의 싹이 2개의 싹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하나만 남기고 제거해 주면 다 3m 이상 큽니다. 다만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물주기와 거름이 이왕에 들어갔으니까 물주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충해는 예방해 주든지 걸리면 치료해줘야 되겠죠. 그 세 가지는 뭐 어쩔 수 없이 꼭 해줘야 돼. 그냥 하늘에 맡기면 얘가 하늘이 주는 만큼밖에 우린 받을 수 없다. 그러면
하늘을 거역거리는 않지만 얘한테 좋은 환경만 만들면 이 녀석은 무럭무럭 커서 3m 이상 크면서 주렁주렁 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월 달에 하나의 순간 남기는 겁니다. 좋은 걸로. 그러면 5월 말에는 벌써 이렇게 커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옆에 후추대나 혹은 제일 가늘은 파이프, 2-3cm 되는 아주 싼 파이프를 옆에 꼽아서 새순이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때도 이렇게 캡을 다해서 쓰면 돈이 제일 들리더라고요. 끈으로 못 끌려니까 뭐 시간이 또 그것도 30초 이분다. 그래서 캡을 다해서 쓰니까 하나에 10원도 안 해. 그런데 뭐 2-3천원에 그거 어느 거 써야 돼? 저것을 하더니. 그래서 캡을 다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6월 달 되면 벌써 키가 우리 60, 70 돼요. 그럼 다시 또 넘어질 수 있으니까 캡을 다해서 하나 더 내서 50cm 상단에 하나 더 내주라 됩니다. 그러고 한 달 지나면 하루에 2cm, 3cm 커. 하루에 2cm, 3cm 크기 때문에 이제 4월 20일부터 우린 싹이 나오잖아? 4월에 안 큰다 합시다. 5, 6, 7, 8. 9월 달에도 약간 크지만 8월까지 완성기니까 보자. 하루에 60cm씩 4달 크면 얼마야? 6, 4, 24. 근데 9월에도 크고 어떤 놈은 3cm, 4cm씩 커 하루에. 놀랍죠? 아니, 호박도 아니고 도마도도 아닌데 어떻게 대추나무가 하루에 3cm, 4cm 커? 놀랍죠?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렇게 컸고 그렇게 열면 그때 내 생각하시겠죠? 지금 땡겨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박수 한번 쳐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벌써 7월 되면 내 키보다 커지거나 그렇게 돼요. 그때 내가 손을 뻗어서 딸 수 있는 데까지 끊어주는 것이 내 품 안에서 기르는 내 나무다. 그 얘기예요. 키가 크신 분은 좀 더 높을 것이고 작은 분은 조금 낮을 것이고 거기까지 끊는 것으로 1년차 전분을 끊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 댈 게 없어요. 그 해에는, 첫 해에는. 그러면 그것에서 6월 말에 저렇게 커졌는데 이게 끊으면 더 이상 못 크게, 그때 또는 7월 말에 끊을 수도 있어요. 왜? 조금 덜 자라면 그때 끊어야 됩니다. 정도로 그러면 6월 말에 이런 현상인데 이걸 기르다 보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그게 언제? 6월 중순경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초순에도 핍니다. 6월 초부터 언제까지? 8월 중순까지. 약 100일에 걸쳐서 꽃이 피는 것이 우리 천황대추예요. 그러면 천황대추만 그러냐? 아닙니다. 모든 대추는 화기가 긴입니다. 화기가 긴데 약간씩 화기가 달릴 수는 있습니다. 품종마다. 우리 천황대추는 6월 초순부터 8월 중순까지 약 100일간에 걸쳐서 꽃이 핀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6월 말에서 8월까지 하는데 6월 달에 꽃을 들여다봤더니 어떤 현상이냐? 이렇게 암술이 하나 있고 수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수술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이 이게 꽃이 결혼이 돼야 수정이 돼야 열매가 성숙 튼튼하게 자라는데 이게 이 꽃이 이렇게 암술이 있고 수술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다섯 개가 있으니까 여기 시간이 있고요.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것이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2mm 밖에 안 돼. 저게 수술과 암술과 사이가. 그래서 벌, 나비 이런 네 개 층이 있어야 꽃결혼이 되는데 우리 천황대추는 다행히 아주 수정이 미풍에도 잘 돼요. 바람
사람만 살짝 불어도 꽃가루가 다음 가루에 암수술에 숯수술이 날려가서 붙기 때문에 일부러 벌나기를 들으려고 애쓰시지 않아도 된다. 그럼 이렇게 되니까 또 뭐의 장점이 하나 있죠. 다른 나무를 안 심어도 되잖아. 다 수종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가 자과 수종이라는 그 말이에요. 내 꽃에 내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는데 그것들이 결혼을 해도 잘 잉태하더라. 다른 나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파다 수종, 다른 집의 나무가 다른 꽃바지를 해야 열기 때문에 번을 잃는다, 이런 번거로운 거죠. 다행이죠. 그런 면에서 특허를 받는 데도 큰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매 이런 뭐 이렇게 하면 자 다음에 또 자 그래서 첫해 수확을 7월 말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홍알도 더 지났고 이제 은행나이 만하게 크기 시작하고 이제 열심히 영양 성장을 해서 생식 성장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뒤입니다. 7월달, 6월에 관리해서 저는 7월 중에도 계속 꽃은 피어서 결실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열어서 내려오고 있어요. 위에서 조금 있으면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한 가지에서 포도송이 열듯이 저렇게 내려오는데 이것들이 이제 8월 되면 7월 말 되면 생식 성장으로 바뀌는 처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해결해서 얘기를 하냐면 영양 성장은 주로 NPK에서 N이 하는 역할이죠. 그러면 PK는 줄기와 뿌리를 강하게 하고 열매를 강하게 하는데 N이 너무 많은 동안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영양 성장만 하다 보니까 생식 성장에 등한히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아주 독약청청하고 젊은데 새끼를 가져야 할 이유를 별로 안 느끼는 거야. 그래서 자연 낙과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 염류집 쪽에서 오는 거 또는 질소 과다 때문에 오는 자연현상이라고 할까?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자연에서 아무것도 작용을 할 수 있는 버릇을 우리가 늦추지 않았었다면 뭐 이런 현상은 들어오겠지만 인위적으로 아주 좋은 조건을 맞춰놨을 때 질소분이 많으면 자연 낙과를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하지 말자 해서 6월 말 7월 달 되면은 생식 성장으로 바꿔주는데 그것은 어떠냐? 우리가 기비라는 게 있고 추비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기비는 1년에 한 번 주는 것이 기비죠. 그죠? 기초 비료예요. 추비는 가을에 준다? 가을에 주는 게 추비인가? 추가로 주는 게 추비야. 그럼 추가로 어떻게 주느냐? 자, 자연 비료로 추가로 주면은 받아들이는 작용을 반응을 식물이 금방금방 못해. 그래서 무엇을 써? 어? 그래서 영양제라고 하는 것 또는 화학 비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것이 여태껏 써왔던 것이 뭐냐 하면 3종 복비형은 NPK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무엇을? 위량 요소를 플러스한 것이 뭐예요? 4종 복비 아니야. 그죠? 여기까지는 3종 복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4종 복비라고 그래? 그냥 영양제 이렇게 우리는 얘기해. 그죠? 그런데 영양제도 이렇게 하자 얘기해. 생식 성장할 때는 NPK 중에 N이 함께 들어있는 것을 주고 이제 생식성장할 때는 영양성장할 때는 N도 필요하니까 주고 생식성장할 때는 N을 빼고 주자. 그래서 그 책에 제가 대충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량 요소가 미량 요소가 더 많이 줄 때와 또 없을 때와 또 각 2대 1대 1은 아주 초기에는 영양제를 주실 때 질소분이 많이 들은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2대1 들은 걸 주고 그 다음에 생식기에 들어서서는 애는 빼버리자 그 얘기예요. 이거 참고로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질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중간에 주는 것이 추비. 그것은 이제 우리가 화학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써 8월 되면 9월 되면 이렇게 수확기가 됐습니다. 9월 한 25일 정도 되면 더러더러 입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아주 값이 금값이에요. 10월 초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죠. 자, 수확하는 광경을 한번 이렇게 해서 뭐 1년 만에 이렇게 걷어들이는데 이 중에 이제 안 한 것이 물주기 또 농약주기에 대해서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을에 수확한다 그 얘기고요. 그러면 자 이거 돌려보세요. 물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주기는요 여러분이 물 주는 건 그냥 나무에 물 주면 되는데 물주기 3년이라는 말이 있듯이 물주기가 그렇게 그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많더라고, 농어민 중에는. 근데 물은 언제 주냐? 나무가 목말로 하는 날 주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아주 충분한데 또 주고 하면은, 물의 맛도 모르고, 나무도. 또 과잉돼서 뿌리를 상하게 한다든지, 일을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나쁜 점이 많죠. 그래서 물주기를 하셔야 되는데 물은 적당히 줘야 돼요. 그 적당히는 내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야 돼요. 대개 이렇게 우리나라 토질에서는요 마른 땅에서 식물이 좋아하는 습도를 유지하는 데에는 월별로 다릅니다. 월별로 1월, 2월은 거의 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쪽에서는 2월 초 되면 벌써 뿌리는 땅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물이죠. 그때 물을 주지 않으면 뿌리가 활동을 못해서 뭉클어들고 큰 준비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나주를 기준으로 하면 1월 달에는 물을 하우스에서든 노지에서든 한 번은 충분히 줘야 되겠다. 2월 달엔 두 번은 줘야 되겠다. 3월 달 되면 보름에 한 번 또는 열흘에 한 번으로 더 땡겨줘야 되겠다. 4월 달 되면 한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줘야 되겠다. 5월에도 열흘, 6월, 7월, 8월, 9월까지 한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주셔야 되겠다. 성장기에는 많이 주고 휴면기에는 덜 주는데 휴면기라고 한 번도 안 주면 안 되겠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나라는 노지에서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진눈깨비가 오든 적당히 겨울에 그렇게 메마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노지에 심는 분들은 그렇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노지에서는. 그러나 하우스에서는 꼭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도 땅이 메마르지 않게 관찰하셨다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때 안 주면 안 된다. 노지하고 같이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절로 넘어가서 10월달 이후에는 수확을 다 했습니다. 10월에. 11월 초까지 물론 하지만 하고 나면 물을 급격하게 또 줍게 주는 거예요. 왜? 낙엽이 다 들고 나무도 성장하는 시기가 지나서 물이 필요 없는데 일반적으로 기준대로 물을 주면
우리가 상할 수 있고 전혀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에 줄여주는 거예요. 그 10월 달 넘어 10월 달에 두 번 정도, 11월에 한 번만, 12월에도 한 번, 1월에도 한 번, 2월에는 두 번 정도, 3월에는 세 번 정도로 늘려나가서 최종적으로는 한 달 네 번 정도를 주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1년 만에 과수원을 완성시키는 첫째 포인트가 짧게 자른 거하고, 두 번째 걸음 충분히 준 거고, 세 번째 뭐야? 물 주는 거. 세 가지만 하면 다 돼. 그런데 외부에서 고라니가 끊어먹든지 우리 걸어가다 부러졌든지 또는 살균 충에 의해서 상순이 망가졌을 때 60일간이 크지 않는 것 때문에 난생이가 되고 많은데, 그건 뭘로 어떻게 해야 돼? 농약으로 잡는 수밖에 더 있어? 아니라고? 그럼 손으로 그, 그래서 대추 하나에 100원, 우리 대추 하나에 한 2, 300원 해요. 실제로. 근데 그렇다고 손으로 잡고 해서 2, 3천원 줍니까? 에? 주냐고. 그렇다고 농약을 줬는데 우리 농약이 우리 사람 잡을까? 옛날에 잡았어요. 옛날에 농약의 피해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요즘은 농약이 PLS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 선별해서 주기도 하지만 모든 농약은 소위 잔여 독성이 20일 넘으면 아예 생산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아무리 농민이 무지하고 아무리 관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니 대추 따기 20일 전에 소독하고 그 후에 내가 먹어야 되고 남들도 먹는데 또 소독해? 또 농약 줘? 안 줘집니다. 줄 수도 없고 줄에도 못 줘집니다. 뿐만 아니라 병도 안 생겨요. 10월달 들었으면, 아니 9월달 들었으면 벌써 쌀쌀한 바람 불고 다 기후가 변해서 웬만한 균이나 충이나 다 모기도 뭐 입이 삐뚤어지는데 모든 충균이 거의 사라지거나 잠들기 때문에 9월달부터는 초에 한번 농약해서, 아 마지막 농약 잘해서 깨끗이 잘 수확해다오 하고 주는 정도 하지 더 이상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농약이나 이 4종 복합 비료를 주는 것은 여러분의 동네에 오랫동안 도시에 오랫동안 농약사로 공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든 꼭 큰 도시든 뭐 면담이만 돼도 공부를 충분히 하신 농약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긴밀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면 언제 어떻게 농약을 주는 것이 좋냐, 그런 것들을 아주 그 공부 잘 된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절대 자기 생각대로 해서 뭐 시석 배수를 1000대 1인데 800대 1로 600대 1로 해서 한 번에 주면 더 잘 죽고 그렇지 않아요. 농약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큰 작업을 하고 여러 번에 걸친 결과물로 시석 비율도 다 매뉴얼로 나오니까 그대로 지켜요. 그런데 그대로 안 지키고 설렁설렁 준다든지 그런 건 안 돼. 농약을 주는 방법도 그대로 지키고 희석 배율도 그대로 지키시면 절대 더 독하게 타서 인체에 해롭거나 땅에 약해를 주는 경우가 없다 합니다. 유명한 농약사님 한 분을 멘토로 두고 늘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세요. 농약 공부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명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물은 죽인 이렇게 그 책에도 제가 써놨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다음, 네, 물 줄이는 방법은 이렇게 있습니다. 점적 호스로 해서 주는 방법, 샤워식으로 스프링클러로 해서 주는 방법, 그다음에 분자 호스로 눈에 보이게 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이 과수원을 하면서는 이대로 하시는 게 제일 점적 호스가 편하고 좋아요. 점적 호스 까는 비용이
얼마 안 듭니다만 한번가는 4, 5년은 견딜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그리고요 이 과수원은요 요즘은 여기 아주 유명한 게 배죠. 배밭에 전부 뭘 했어요? 다 점쪽 보시든 무슨 저 군사호시든 저 하여튼 물 주는 시설은 가 있다 이거. 물 주는 시설은 가 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충 비료 치는지도 물을 안 주고 빚는다는 것은 대충 뭐 좋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은 어떤 방법이든지 주시도록 하고 부담해요. 그럼 물을 줄 때 양은 그럼 얼마큼이냐 혹은 언제 줘야 되느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다면 하나 둘 세 마디로 돼 있고 엄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 한 마디가 약 2cm 정도 돼요. 요거 한 마디가 맨 끝에 한 마디. 이거만큼 파봐서 지표면이 알라 있고 속에 색깔이 습한 것이 보이면 물이래요. 팁입니다 하나에. 자, 2cm 정도 내 밭을 파봐. 그런데 표토는 말랐는데 밑에는 촉촉해. 그게 2cm 정도 허용한다. 3cm 파도 아직 물기가 안 보여. 촉촉하지가 않아. 늦었다 이게. 2cm 팠는데 촉촉해. 주지 마자. 이게 꼭 100점짜리 팁은 아니지만 어림잡아 그렇게 해서 물기기를 해라. 오늘 이거 배운 것만 해도 괜찮죠? 네. 이렇게 해서 물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줄 때는 또 어떻게 주냐? 나무 밑에만 주냐? 아닙니다. 나무 반경 뿌리는 이 3m, 2m 다 밖으로 나가 있어요. 여기 하우스에 심었다면 여기 나무가 있다면 여기 뿌리가 이리로 가 있고 여기 뿌리가 저리로 가서 그물망을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밭 전체에 다 물을 주는 거예요. 걸음도 마찬가지예요. 걸음도 길이가 1년에 한 번 주잖아요. 자, 퇴비를 작년 봄에 받았든 뭐 올 가을에 받았든 씨를 가지고 있다. 이제 지금은 썩지도 않았다. 또는 완숙한 퇴비도 있다. 20kg짜리 햇볕에 한여름에는 3개월만 지나도 다 부숙돼요. 다 완숙돼요. 가을이면 5-6개월, 겨울이면 지나야 부숙되지만 그것을 땅 전체에다 깔아놓고 갈아엎고 내년 봄에 심으면 부숙 안 된 퇴비도 넣고 해도 괜찮다 이랬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뭐 얘기하다 여기로 갔죠? 물이다. 그렇게 해서 물을 주실 때는 전체에다가 다 걸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걸음을 그냥 한쪽에 이거 나무 있다면 나무 이렇게 하고 숨지 이거 많이 먹어라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뿌리는 너 다른 데 가지 마라 이것만 먹고 그렇게 하고 거기만 달다는 거예요. 고로 주면 고로 가서 먹어요. 고로가 그래서 뿌리 거름도 넓게 뿌려주시고 물도 넓게 전체를 적게 주셔라. 그것이 아주 네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